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의 영혼육 강건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한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백배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헌신해서 열정으로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 같이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 부흥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삼창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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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17절에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백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다. 그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간절히 이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고 또 사모함으로 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참으로 저희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저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온전히 저희들이 변하고 강건해지고 아버지의 아들과 딸답게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참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실 때 백배의 결실의 원리로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그 창조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사 주께서 온전히 저를 부정한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집회 때 정말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지난 수년 동안에 정말 보기 드물게 주의 성령으로 강한 임재를 느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또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또 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고 또 어떤 면으로는 또 저의 심정을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월요일날 말씀이 끝나면 바로 이제 기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옛날 그 86년에 UCLA GSE 시작하고 그 되게 그런 기분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지금 내용이 무슨 백배 결실든 말든 하여튼 하나님 대주 월요일은 뭐 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빨리 본문에 아니 백배교실의 이 핵심에 들어가고도 싶은데 그러다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자다가도 깨서 묵상하고 아침에도 눈 떠서 묵상하고 계속 주님께 여쭙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창세기 26장은 흉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흉년 때.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이 방향감각을 잃고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타격을 입고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내용은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까지 뭐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굶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흉년의 그 처참함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 자신도 굶어본 적이 있고 저는 굶어서 죽은 사람을 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 흉년에 그 죽은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니 중국이에요. 네. 중국은 여러분이 대지라는 펄벅 여사가 그 선교사 딸이 쓰신 그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그 펄벅 여사의 책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그러시면 그 펄벅 여사가 쓰신 대지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쓰신 책도 있는데 하여튼 찾아서 읽으시고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이 늘 흉년이 잦아 있었어요. 땅덩어리가 한층 크다 보니까 흉년은 어떻게 오느냐?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만 명이 막 이동을 하는데 다른 지방에서 받아주냐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가깝게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1955년인지 저 연변에 가면은 그때 당시 흉년에 300만 명이 죽었대요. 300만 명. 그래서 연변에 그 대량으로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변 과학기술대학을 거기에 세우게 하십니다. 중국에 살다 오신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흉년 때 사람들이 죽어서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언덕 위에 앉아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시체를 보면 시체가 엎어져 있으면은 남자고 시체가 드러누워 있으면은 여자래요. 예.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떠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심각한 이 흉년을 이삭이 맞이합니다. 이삭이라고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때 문화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세요. 예. 여러분들이 뭐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쌀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 아니 라면을 먹지 그랬냐고 그렇게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문화 속으로 들어간 이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교육했겠어요? 예. 무슨 그때 읽을 수 있는 글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급급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해변가를 통해서 그때는 애굽을 가려면 해변가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해변가를 통해서 쭉 따라서 산은 길이 험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얼마나 창피하고 아내가 사라 아내가 애굽 왕한테 붙잡혀가지고 며칠 밤을 같이 잤는지 nobody knows. 그런 아주 불치스러운 그런 과거를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나를 부르사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런 피의 언약 관계를 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부지런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네가 몇 살 됐을 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러는데 나는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줄 믿었다. 그건 신약의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네 후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그냥 불에 태워서 다 바치면은 그 연기 속에서 부활해서 다시 이삭이 태어나라고 믿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은 듣고 자랐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하여튼 거기서 아브라함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는 이 유목민족들이니까 산이에요. 산. 예. 부엘라 헤로이가 부엘라 헤로이가 산인데 지금 대략 위치가 어느 정도 나오니 여러분이 이 신약성경을 이해하실 신약성경 특히 이제 사복음서를 재미있게 읽으시려면 유대 땅 그 기본적인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참 재밌어요. 예. 그래서 남북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쪽으로가 주로 지금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부엘라 헤로이는 이 사해보다도 더 이렇게 남쪽으로 와서 이쪽이 이제 지중해죠. 서쪽. 거기 그 산에 살다가 이삭이 흉년을 맞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 그래서 이제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 그때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예, 여기까지. 이게 이제 창세기 26장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엘라헤로에서 있다가 흉년이 드니까, 흉년은 왜 어떻게 흉년이 드느냐, 대개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은 이제 다 풀이 마르고 농사도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예. 뭐 소나 양을 이제 키우다가 이제 소나 양도 죽는 거예요. 예. 저 우리 지금 케냐에 그 박원근 선교사님 거기 가신 지 뭐 25년이 넘었는데, 그 케냐에도 케냐도 이제 홍수가 나면 막 그냥 강들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그 강 그 물을 잘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가뭄이 되면은 그 염소들이 이렇게 떼져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물도 못 마시고 풀도 없고 그러니까 퍽퍽 쓰러져서 죽는데요. 예. 그걸 보셨대. 예. 그 산 속에다가도 막 그 교회를 짓고 박웅훈 선교사님이 막 케냐 전역을 하시면서 우리 GMI 선교사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부엘라헤로에 있다가 이제 그래도 좀 물이 있는 데서 또 애굽으로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해변가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밑으로 이 지도상으로 보면 조금 서쪽 바다 쪽으로 해서 지금 요새 현대 지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놓고 있다면은 이스라엘 남쪽 가자 지방입니다. 가자는 해변가에는 아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금도 가자 지구, 그래서 거기서 뭐 테러리스트도 생기고 그런데 그 가자 지구에 다 내려가서 거기 경계선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비멜렉이 왕이고 지금 이삭은 자기 가족 뭐 지금 부족이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 뭐 이삭이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있다가 아브라함은 그래도 참 이게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 가문의 아들은 맞는데 부족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오니까 뭐 양도 때로 죽고 소도 때로 죽고 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해변가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랄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흉년 때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리 바닷가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셨을까? 예, 대답은 되게 간단해요. 항상 수학처럼 대답을 알고 보면 간단해요. 예.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 근데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귀가 아프도록 누가 들었어? 이삭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교를 다니면은 은혜교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좀 배우세요. 예, 김광식 목사님은 어떻게 은혜교를 세우셨고, 김광식 목사님과 우리 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38년 동안 어떻게 선교를 해오셨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좀 이야기하세요. 그냥 밥 먹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두더지처럼 그렇게 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기껏해야 아무 생각 없이 선교금 좀 바치고 뭐 선교했다고 착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저는 은혜교회 장로로 있을 때 이 전 우주를 아니 전 세계에 김광신 목사님이 선교의 포석을 하듯이 듬성듬성듬성 이렇게 포석을 하듯이, 그런데 거기 내가 뒤에 이 핵심 보급부대로 내가 뒤에 있다 그런 마음이 아주 철저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목숨 걸고 바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 사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만큼 바치냐가 중요했지. 이건 재물의 청지가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얼마 돈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보세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얼마 바쳤느냐가 중요해요. 또 김광신 목사님 표현에 몇 퍼센트 바쳤느냐가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에 안 나타나시고
이삭에게는 나타났냐? 이삭은 아버지의 그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날까지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굶게 생겼다. 지금 수입이 없다. 그러면 부지런히 일을 하세요. 부지런히 일을 하세요. 요새 이발소 문 닫으라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발소 앞에 길에서 하더라고. 길에서.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건 뚫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그건 게으른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거기 그날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옛날 저부터 제가 우리 한 목사님 은혜교회 오시기도 전에 저 샌디에고 담임 목사님 하실 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학교에 이제 은혜교회 있는 신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여튼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시면서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대요. 하나님께서 방향만 조금 제시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 다 짜가지고. 그래도 저녁시절 저는 아주 귀한 저녁시절 대접하면서 그것도 저기 가마골에서 저 세르토스에는 가마골에서 거기가 그때 우리가 단골이었는데 대접하면서 그 좋은 식사 다 대접해주고 저는 야단야단 들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야단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지.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KPM의 설교 때나 개인적으로 야단을 들으면 그 좀 섭섭한 마음이 든다. 그것은 태도가 잘못된 거야. 저는 한 목사님께 야단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야단 들을 때는 왜 건축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한 시간 동안 그것도 서서 샌디하고 어디 학교, 대학교 운동장에 서서 저를 막 꾸짖으시는데 저는 거기서 펑펑 울고 그때 교회 건축하기로, 땅 사기로 결정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걸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 그때 제가 한 목사님 그 세르토스 가마골에서 야단 들은 내용이 물어야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 계속 물으세요. 근데 왜 방향만 이게 사업해라. 그럼 그다음부터 묻지 않고 그냥 나갑니까? 계속 물어야 돼요.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이 회사를 벌려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보화들이 믿음의 조상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깊이 연구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되게 아브라함 아니면 야곱으로 뛰는데 제가 이번 경우에 이삭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믿음의 조상의 계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항상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시는구나. 진짜 이삭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기가 막힌 그 본을 보이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뽑혔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느낀 거예요. 그랄로 내려가면서 이삭은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아내까지 뺏겼다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했는데 흉년에 다 말아먹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닷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앞에 우리도 좀 옆에서 좀 붙어 살겠다. 그래라. 그 원래 그 유명한 아브라함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삭은 믿음의 조상답게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삶 가운데서 일단 행동으로 해야 될 걸 부지런히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그것만은 꼭 여쭤봤어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쭙지 못한 게 그 여러 가지 대실패를 가져왔지만은 사업 아무리 바빠도 선교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가라. 이걸 선교지 이 돈을 보내야 됩니까? 보내라. 그러면
그냥 뭐 직원들이 뭐 입이 나오든 왜 우리 사장은 맨날 어디 선교지 가버리냐 무슨 불평을 하든 회사가 뭐 금이 가든 뭐가 동이 나든 상관없었어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그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현금을 안 주세요. 예. 현금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그 흉년에 하나님이 오늘 밤 자고 나면 네 텐트에 금덩어리가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아 저기 가지 마라. 애굽을 안 가도 된다.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황은 아무 달라진 것도 없어. 그냥 나 자꾸 여쭈니까 그 지금 애굽으로 가야 살 것 같은데 왜? 그 동네도 다 흉년이거든. 그 동네 다 흉년이거든. 흉년 되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예, 사람까지 잡아먹는다고. 예, 심하면은. 그런 불안한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약속 중에 뭐가 있느냐 하니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게 있다는 거야. 언약을 맺은 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아오실 때 우리와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고 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2절 3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서 그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지금 이 땅이야, 이 땅. 아, 지금 비록 이 가나안 땅 지금 좀 남쪽이지만은 그래도 거기도 다 지금 현재 가봐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동네가 다 흉년 들고 뭐 중내산에 그래도 떠나지 마라. 그리고 3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는 결국 이 어마어마한 땅을 네 자손에게 주자. 그것을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 그래서 네 자손을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네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 네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의 계획과 비전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해요. 신앙생활도 비전이 없는 자는 결코 신앙생활에 성공 못합니다. 왜 어려운 일에 왜 자꾸 성경고만 하고 그러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왜 은혜교회 이 영성 속에 우리가 돌아있는가? 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은혜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또 거기다가 그나마 세계에서 유명한 이름 난 빡센 이 강성사 밑에다 우리를 불러다가 이런 압박과 서름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예. 하나님은 지시해 주시고 피의 언약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여러분이 피의 언약을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이삭은 그랬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아래 거기 멈춥니다.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도 흉년이에요. 흉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삭은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흉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월드 팬데믹은 저는 이렇게 6.25 한국 전쟁 때 이렇게 상상만 해볼 수 있지 실제 이렇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돼요. 내가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봐야 돼요. 그 다음 스텝이 이거 맞습니까? 저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치 않으면 저에게 물으세요. 우리 한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제발 기도 제목 좀 보내주라. 예. 나 담임 목사지만 안 바빠요, 안 바빠요. 막 그래. 제가 막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요. 제 마음이 저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예. 목표까지. 뭐 매달, 매주 목표액이 얼마입니다. 뭐 그런데 다른 분들은 뭘 하는지 아무 뭐 기도 제목도 없어. 예. 그냥 애매모호하게 뭐 성령 충만 뭐. 아이고, 성령 충만, 그건 기도 제목 안 해도 여러분 위해서 지금 매일 기도해요. 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 예.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리고 확실한 음성이 안 들리면은 또 어떤 음성이 들렸어도 이 컨퍼메이션 하고 싶으면 또 물어보시라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발 좀 올리세요. 예. 오늘 제목이, 예. 제가 한국에 가서 2주 동안 격리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쉬게 하지 마라. 그래서 자꾸 기도 제목을 주세요. 전 그래서 한국 저 2주 격리 때도 매일 멘토링이 있어요. 매일 멘토링인데, 미국에서는 그 새벽 3시니까 기도 못 하잖아. 예, 중보기도. 근데 이제 그 전날 9시에만, 하여튼 9시 반에만 잘 해주시고, 하여간 이 믿음의 조상 이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평지로 갑니다. 예. 평지로 가서 그랄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묻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되, 그걸로 계속 밀고 가지 마세요.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시라고. 이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제가 사람을 계속 더 뽑아야 되겠습니까? 더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더 파트너를 더 찾아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앵글, 그걸 물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묻는 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삭이 처음 들었겠어요? 아니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가 아프게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직접 나타나서시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 아니, 그 그리운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게도 나타나셨어요. 제게도 말씀하시네요. 제게도 그 약속을 하세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흉년에 대한 두려움, 이방 민족에 대한 두려움, 그걸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의 두려움, 예, 왜 그 동네는 자꾸 그런지, 7절부터 11절까지는 스킵하겠는데,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있어. 예,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런데, 또 리브가 아내가 또, 보통 이뻐야지. 예. 이제 리브가 아내의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리브가. 예. 그래서 잠깐, 특히 제가 이 리브가를 묵상하면서, 야, 우리 KPM은 진짜 이 리브가 같은 여인들이 너무 많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저쪽에, 그 에소포타미아 했던 그 옆에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그 라반 집에, 예, 이제 그 라반이 오빠죠. 그 동생이 이제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이제 그 종이 그때는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의 아들 며느리를 찾아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대. 그러니까 보통 예상하기를 아마 몸종들, 뭐 무사들까지 데리고 적어도 낙타는 한 10마리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 도착했는데, 하란. 예. 거기 도착했는데, 왜 그런 종이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 아마 이삭 성격을 보고, 이삭이 조금 이렇게 신중한 스타일이니까,
좀 이렇게 어그리스한 여자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 그랬는지 하여튼 그 아브라함의 종이 무슨 기도를 하냐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우물가에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제가 그 여인에게 물 좀 나 마실 물 좀 달라 그러면은 그 여인이 내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고 물을 길러서 갖다 주는 여자면 하나님이 예정한 네,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나오니 낙타가 적어도 10마리예요. 낙타는 물을 마시면 어느 정도 마시느냐 5갤런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가에 낙타가 있느냐 아니에요. 낙타는 동물이니까 와서 또 똥 싸고 오줌 싸니까 우물가에 가까이 못 온다고 저쪽에 지금 따로 있어요. 거기까지 또 샘은 샘대로 이쪽에 좀 가서 샘을 길러다가 쉽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나그네 물만 줄 뿐만 아니고 그 나그네가 끌고 온 낙타를 50갤런을 물을 글러다가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여자는 되게 마음이 첫째 좋고 되게 액티브한 여자예요. 예, 행동파야. 그냥 쪼고 그냥 쪼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옳은지다 그러면 촥 이렇게 행동파라고. 저는 옛날 GSE 섬길 때부터 그 늘 이렇게 이 우리 성경반에 그렇게 리브가들이 많았어요. 예, 하여튼 훌륭한 여자들이야. 예, 아주 행동파죠. 예, 철저하고. 근데 그 리브가 또 되게 이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구랄에 와서 묵는데, 지도 친척이 되니까, 야, 동네 사람들이 너랑 나랑 무슨 사이냐 그러면, 아, 또 나 죽이고 너 또 데려가면 그러니까 그냥 여동생이라 그래. 아, 이러고 또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이 보여요.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 이삭이 지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만드셔가지고, 아이고, 저거 부부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동네 지역에서 그 유명한 제사장, 아들 그 이삭도 제사장일 텐데, 그 아내를 범했으면 우리 부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께 이 벌을 받고 큰일 날 뻔했다. 그래가지고 전체 건들지 마라. 이삭을 건들지 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삭은 흉년에 사람이 굶어 죽고 인심이 흉흉한데 모르는 부족 옆으로 갔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애굽까지 가야 그래도 다 먹고 사니까 안심할 텐데. 근데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을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약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시자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보호막을 치십니다. 보호막을. 첫째, 이삭의 가족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세요. 예.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높은 그 천재 주제 이 제사장의 이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두렵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테스트하시고 그 단계 단계를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여기까지 축복하시는데 정말 변함없이 겸손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비전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께 또 숨은 단계로 확 보여주세요. 1절부터 6절까지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그랄에서 버티고 있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누굽니까? 아,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 리브가는 얼마나 또, 또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청량하고 얼마나 부지런한 여자인지 몰라요. 예. 남편을 능가한다고, 남편을 주물락주물락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귀엽고 자기 소신을 돌파하는, 예. 그것도 또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야곱이 형보다 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걸 알고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어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여인이에요. 예.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런 그 파트너와 같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팁니다. 뭘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한참 버티고 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아내를 빼앗길 뻔 했다가 또 빼앗길 뻔, 하여튼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쳐진 것을 또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너는 농사를 지어라. 이삭은 농사,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예. 왜?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목축업이야. 그리고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없는 산이에요. 그 부엘 라헤로이나 거기는 다 목축업하는 데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데라고. 근데 이제 그랄까지 내려왔어요. 예. 가사 그 동네까지, 그 옆에까지. 근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패스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스케일로 어마어마한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테스트하는 중이야. 예. 하나님께서 저 정도면 됐다. 그래서 갑자기 이삭이 너 농사죠. 그런데 이삭이 따지지 않았어요. 예. 로지컬리 이렇게, 아니 좀 말 좀 되는 걸 해주세요. 예? 제가 농사 농자랍니까?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삭은 아무 거기 따지지 않는 거야.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 배우면 되잖아. 배우면 되잖아.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써야 돼? 로보틱스 써야 돼?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면 돼. 앞으로 이제 로보틱스가 빵 만드는 거 그거 해서 구경시켜줘봐. 애들이 때로 몰려서 다 로보트가 만든 빵 다 사간다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뭘 배우면 되지. 그 무슨 이유가 있겠냐고. 예. 저는 요게 좀 쉬운데 요걸 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요걸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느냐고. 예. 최근에 되게 희망적인 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뭐 추적해도 뭐 상관없는 건데, 꼭 구태 개인적인 말을 안기로 했는데, 하여간 옷을 디자인하는데 사장이 네가 우리 회사 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또 물었어요. 너무 착해. 그래 물어서 야 그런 거 말로 하지 마. 그래서 당장 제가 한국에 잘 이렇게 소개받은 아주 좋은 크리스천 법률 사무소를 소개해주고 거기 찾아가서 물어봐.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그럼 계약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찾아가서 그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변호사들이 하하하 웃는 거야. 이 회사를 너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렌트 계약서다. 자기 창고, 자기 뭐 사무실 그대로 너보고 렌트하라는 거고. 그 회사에서 번 돈은 지가 다 또, 다 가져가겠다. 이게 무슨,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때서 눈이 끔찍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물어요. 잘 물어. 잘 묻는데 협상이 잘 안 돼. 그런데 하루 전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씨발 차라! 그러시는 거야. 지금 동대문 시장에 무슨 쇼룸 가지고 지금 할 때야? 집어쳐라.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칼을 뺐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 지금 집어치라고 그러신다. 그 사장에게 다 안겠다고 그래. 사장 맘대로 하라고 그러고 너는 그 이미 6월 말로 사표 냈으니까 손 떴대.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기도해온 인터넷 쪽에 잘하는 다른 자매를 지도도 알고 있지.
그 자매를 찾아가서 파트너를 해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빨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들어가라.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기쁘대.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고 뭐가 찝찝한 게 다 뚝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인터넷을 하는데 그래도 쇼룸이 있어야 뭐 도매상들한테 파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야, 뭐? 인터넷을 파는데 도매상들한테 팔아? 지금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개인들한테 직접 팔아, 개인들한테. 시간이 걸려도 인터넷에서 빨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직접 팔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애교 전문가거든, 애교. 그래서 지금 파트너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제 기도가 따라가는지 몰라. 예. 그런데 그냥 하겠다는 거야. 예, 하나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야, 그게 믿음이야.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이삭이 농사 농자를 아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배우면 되지. 거기 그 현지들한테 가서 돈을 주든지 시간당 주든지 하여튼 해서 돈을 주고 배운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100배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100배로. 하나님은 째째하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은 심었어요. 농사 무슨 품종을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 동네는 밀이 많아, 밀. 그래서 아마 밀을 심었는지 뭘 심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심었다고 말씀대로 농사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심었어요. 아마 전재산 털었을 거예요. 옆에서는 야 비도 안 오는데 미쳤냐, 작년에 심었다가 다 말라 죽는 거 못 봤냐, 올해 왜 갑자기 힘들게 저 우물에 가서 지게로 지다가 주면서 이걸 심고 있느냐. 이제 여름 돼봐라. 우물도 마르고 비도 안 오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었어요. 심었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농사 짓는 지역에 가서 이삭이 농사로 돈을 벌어?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타이밍이. 농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농사를 지었느냐,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맡겨주세요. 지금도 우리 김광신 목사님하고 가끔 그런 말씀 나눠요. 지금 은혜교회에 있는 그 터전을 그때 안 샀으면 못 샀어요. 그때가 지난 한 30년 동안 이 커머셜 프로퍼티가 제일 쌌을 때예요. 우리가 26에커인데 한 에커당 100만 불도 안 줬어요. 그 땅 딱 사고 나니까, 지금 은혜교에 있는 땅 딱 사고 나니까 1년도 안 지나서 원에커당 200만 불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뭘 아느냐고. 제가 무슨 뭐 부동산 전문가예요? 아무도 뭐 옆에 전문가도 없어. 그냥 그때 샌디에고에서 한 목사님께 엄청 야단 듣고 한 시간 동안 울고 회개하고 와서 그냥 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그러시다가 그 다음에 또 보자고 그러더니 하위에서 멀어서 좀 그렇긴 한데 괜찮네 사자고. 그래서 그냥 계약해서 산 거예요. 예.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삭은 생각해보세요. 농사 짓는 동네에 가서 농사도 처음 짓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 지어서 100배 계시를 받고 거부가 되느냐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삭은 이걸 보여주었어요. 어마어마한 흉년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 다음에 레벨레이션을 계시를 주시고 새로운 사업체를 사업체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셔서 14절에 가면 양과 소가 또 떼를 잃고 심이 많아졌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기가 막히게 이른 거야. 기가 막히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회사가 하나가 아니고 회사가 농사 짓는 회사, 목축업하는 회사, 뭐 소회사, 양회사, 뭐 회사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종이 심이 많았더라 그래. 어느 정도 많았느냐? 그쪽 아비멜렉 그쪽 동네 전 나라의 재산보다도 이삭이 가진 재산이 더 많은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심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백배와 지속적인 백배의 축복 속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예수 제물로 되어서 열방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준비가 안 돼요. 조금만 더 해야 돼요. 14절부터 나오는 거야. 14절 보여주시면 갑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다음에 15절에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화가 나가지고 아비멜렉은 군대가 많지. 근데 와서 이제 가! 가 씨! 농사는 이제 그만 짓고 이제 가. 저 산으로 가든지 오든지로 가. 그리고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그랄 지방에서 조금 산쪽으로 조금 온 게 그랄 골짜기예요. 그랄 골짜기야. 아직 부엘세바까지는 안 갔어. 물론 26장이 끝나기 전에 부엘세바까지 완전히 후퇴한다고. 그때는 목축업만 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또 산후예요. 산후에.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다 낳았는데 여기 무슨 말씀이냐? 백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백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니까 시기한다는 거야. 핍박이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내가 나와 및 나의 복음에 지배를 행자를 삼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행자를 삼매 어미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구원을 받지 못할 적 없느니라. 핍박을 경험해 받는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그 핍박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것을 이삭이 보여주셨어요. 첫째 핍박이 어떻게 오느냐. 그냥 공격으로 와서 지금 소떼와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물을 메워버려요. 우물을 메워버려요. 절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신약성경은 계속 악을 선으로 갚아라. 거기서 무슨 뭐 고소한다 뭐 수해서 어디 가서 고소해. 뭐 국제재판소? 여러분 조금 미국에 산다고 너무 이 미국 사람 좋은 것만 배우지 미국 사람 나쁜 것 배우지 마세요. 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좀 배우세요. 좀 읽으세요. 좀 읽으시라고. 필리핀 대통령이 어느 날 미국 군대를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똥개처럼 시진핑한테서 그러니까 시진핑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금방 군대를 보내서 필리핀 섬을 하나 딱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군사기지를 막 짓는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WTO에 고소를 해서 이겼어. 이기면 뭐하냐고. 아무 소용없어. 이미 중국은 거기다 어마어마한 군사기지를 딱 짓고 배째라 이씨. 그리고 그때서 인제서 다시 아이고 잘못했어요. 저 형님 미국 형님 와서 다시 군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군대 다시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사원들도 같이 하세요. 그러고 있어.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를 한국 피가 흐르면은 좀 이 GQ는 키우시고 더더구나 우리는 선교단체야. 선교단체면 다른 나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근데 백패 결실을 맺으면은 예상치 않는 곳에서 핍박이 들어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렇게 예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 교포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직접 저한테 와서 미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한 사람이 두 명이나 돼. 거의 빌리언이 가도 하프 빌리언. 근데 친 거야. 그때 준비를 해야 돼.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사랑으로 됐어요. 사랑하는 동의자 여러분, 제가 나이 들면서 새삼스럽게 죄송해요. 나이 드니까 또 뭐 나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 7학년이면 아직 청년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게 나이가 들수록 깊이 깨달아진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야. 김광식 목사님이 사랑 이야기를 할 때 나는 20년이 지나야 그게 조금 깨달아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 은혜교에서 흐름이나. 저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김광식 목사님이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열방 사랑, 저희 부부가 일곱 배로 배우게 해주세요. 일곱 배로 배우게 해주세요. 이삭은 사랑으로 됩니다. 주어. 그리고 그날 골짜기 와서 우물을 두 번이나 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 안 읽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우물을 파면은, 아, 지네들이 왜 우물이 필요하냐고, 그 골짜기에. 자기들도 뭐 목축업 하겠다는 거야. 예. 아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뺏어요. 그럼 이삭이 줘. 아니, 지네들도 필요하니까 그러겠지. 종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이 지금 우리를, 어? 우리를 지금, 어? 죽이지 못해서 그냥, 어? 발과 그런 것들인데 또 줘요. 아니, 줘라, 줘. 그 우물을 팠는데, 뺏어. 그쵸? 또 산속으로 더 후퇴. 또 파. 두 번째 또 파니까 또 뺏어.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래서 또 줘. 그래가지고 결국 22절에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파. 그런데 거기를 와서 뺏질 않아. 지네들 또 그거 뺏으러 올라니까 멀겠지, 이제.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천사들이 두렵게 했을 거야. 저 언덕만 넘어봐라. 너희를, 어? 잘못 오면 귀신부터 죽는다. 뭐 그랬던지 하여튼 천사들이 지켜서. 근데 지금 여기서 이삭이 뭘 보여주냐 하니, 백배의 결실을 맺었을 때 예상치 않는 곳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랑으로 돼야 돼.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야. 지금 수십 년 지났고, 또 그 장로님들 또 돌아가셨어. 이미 주님 곁으로 갔으니까. 제가 25년 전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한 건에 100만불 바치게 해서, 100만불 바치게 해서, 그러니까 100만불 딱 바쳤는데, 바로 그 주일날 그 소식을 듣고 교회 장로님들이 따로 모였다. 그 모임 목적이 강장로 은혜교에서 쫓아내야 된다. 목에다 힘주고 다닌 걸 어떻게 보겠느냐. 그것도 이제 수년 후에 누가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아, 그때 왜 쫓아내지? 그 다음에 또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왜 안 모였는지 몰라. 그냥, 저는 모인지도 몰랐어요. 할렐루야. 핍박이 따라와요. 그 핍박에 좌절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절대 보복하려고 그러지 마. 싸울 힘이 있어요. 이삭이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 진짜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그 무사로 해서, 어? 그 다섯 왕을 가서 때려잡으려면 그런 무사로 기를 수 있지. 노노노노노노. 신학에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백배를 받았어? 그러면 네가 누군데? 사명이 뭔데? 사명이 뭔데? 그러면 복의 근원 해보세요. 아, 집이지만. 여러분의 사명이 뭔데?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아니, 이삭이 거기까지 가서, 그날까지 가서 그렇게 백배의 결실을 맺고 했으면은 복의 근원으로 그 불러 사람들도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이삭에게 있는 거야.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물을 뺐는데 줘라. 아, 그리고 또 팠는데, 아, 그거 또 줘라. 자기를 또 필요하겠지. 물이 좀 멀어서 길러라도 또 농사 짓는데 필요하니까 또 뺏으려는 거 아니야. 줘라. 그러면 그냥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주겠냐고. 사랑이 없으면요, 뺏겼어도 화병으로 죽습니다. 화병으로. 화병이란 말이 세계 의학 사전에 있어요. 한국말로 화병. 그 한국 의사들이 그걸 분석해서 세계 의학 사전에 병 이름으로 올렸대요. 사랑으로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줘라. 그래서 거기서 계속 주고, 나중에는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완전히 산중입니다.
부엘라헤로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조금 더 북쪽이 부엘세바예요. 그게 다 산속이야, 산속. 거기까지 옵니다. 왜? 이제는 흉년도 지났고, 비도 제대로 오고, 초목도 제대로 자라고, 또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와, 몇 년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수년의 흉년을 통해서, 그 산에 있다가, 저 그랄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위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성공해서 다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핍박을 하고 쫓으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 거야. 사랑하는 독일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 이 팬데믹 속에서도 참 너희들 잘했다. 이삭이 그 흉년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백배 결실을 얻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도 핍박이 막 겸하여 올 때 절대 대항해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리어 그 사람들을 도와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이삭처럼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떤 개개인 사업체나 가정의 어떤 상황 속에 이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않는 일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절대 당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말씀을 적용한 그런 지혜를 배워야 돼.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돼. 그래서 그걸 열심히 배워서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야.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 계획을 여쭤보고 이삭은 애굽으로 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쭤본다는 것은 끊임없이 더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야. 친밀한 교제. 여러분이 지난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한 목사님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어떻게 그 교제 속에서 어떻게 정말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지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들으셔야 돼. 다시 듣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잡니다. 언약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예상치 않는 계시를 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계시를 기대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를 주실 때 거기에는 radical obedience가 필요해요. 즉각적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순종해야 돼요.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숨은 방법으로 그러나 창조 속에 숨어져 있는 숨은 방법을 통해서 백배의 결실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배의 결실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핍박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핍박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면은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요. 제가 그걸 체험했던 거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가서 수백만 명 모슬렘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무서워서 거기서 기절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기도 하고 얼마나 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막 그럴 때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씩 껴안고 지저스 러브스 다 하고 싶어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충만할 때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열방을 바라보시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선교지 가면 한 달이 걸리든 3주가 걸리든 담대하게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각적인 순종하세요. 좀 상황이 나아지면 가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이삭의 믿음의 조상 이삭의 흉년을 어떻게 통과하는 걸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의 조상 이삭처럼 우리는 보혜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얼마나 더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약속의 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1분 동안만 좀 기도하실 때 사모하세요. 저도 믿음의 조상 이삭처럼 성공하기로 작정합니다. 이삭이 했던 것처럼 저도 성공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기쁜 교제에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순종으로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백배의 결실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업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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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잡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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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이제 믿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참으로 백배의 결실을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창조의 아버지 축복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분들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야 야랄라 뚜야브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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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아버지 깨빼 모든 형제 자매를 함께하는 주께서 참으로 믿음의 용사로 택하시고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사명 주셔서 오늘까지 아버지 귀한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많은 영광 거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 판데믹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인색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사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중동의 난민들과 참으로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모든 동역자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아버지 기업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라도 아버지 이삭처럼 아주 흉년을 만나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믿음으로 용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패스되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아버지 보고 참으로 세계적인 거부로 성장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세 전에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뽑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저희들 KPM 비전을 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터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참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KPM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단한 대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근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따라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변함없이 믿음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순간순간 나아갈 때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와 참으로 지혜와 아이디어로 참으로 또 세계적인 아버지 기업을 일으키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 섬기며 나아갈 때 참으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결국 수많은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머리신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기업과 사업체 외에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주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아버지 굴뚝같이 많은 고객들 보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예비하신 아버지 파트너와 아버지 훌륭한 직원들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섬기는 가족계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많은 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게 아버지 쓰임받게 인도하시고 참으로 육적 자녀들이나 영적 자녀들 하나같이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의 귀한 성숙한 제자로 쓰임받도록 참으로 양육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또 여행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가족과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사업체 문제도 있겠사오나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이삭처럼 믿음의 고백이 쌓여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해 주시고 결국은 백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해결을 축복을 체험하는 가정가정 사업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유관족이 손을 듣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서로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임재하심이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라 우리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고백 해야 됩니다. 우리 고백 빨리 띄워주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KPM 고백. 네,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군인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의 벌로 성공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예.